겨울철을 맞아 얼음 낚시를 즐기는 인파가 몰리면서 도내 곳곳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요.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구조 훈련이 오늘 횡성에서 있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잠수복을 입은 구조대원들이 하천에 깨진 얼음 아래로 들어갑니다. 얼음이 갈라지면서 물속으로 쓸려 들어간 사고자를 찾기 위해 샅샅이 수색합니다. 살려주세요! 예! 살려주세요! 하천 한복판에서 물에 빠진 남성이 얼음에 매달려 구조를 요청합니다. 구조용 보트가 얼음 위를 미끄러져 들어가 이내 구해냅니다. 겨울철 얼음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지금은 한겨울이지만 햇빛이 드는 곳은 이처럼 얇게 얼어 있거나 녹아 있어 함부로 들어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빙기인 2월이 되면 얼음 두께가 15cm 이하로 내려가 사고 위험이 급증합니다. 지난 6년간 강원도 내에서 얼음이 깨져 발생한 11건의 사고로 6명이 사망할 만큼 사망률이 높습니다. 얼음물에 빠지면 발견이 어려운 데다 빠진 후 4분이 지나면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기 쉽습니다. 얼음의 두께가 확인이 안 되면 안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도 정말 가고 싶으시다면 기본적으로 안전장비, 구명조끼라든가 아니면 그런 그 부유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가까이 두시고. 또 사고를 목격하면 직접 들어가기보다 119에 신고 후긴 막대기 등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내밀어 구조를 시도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